반갑습니다. 화초마음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사각기둥 애기선인장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꽃은 겨울꽃입니다. 그리고 로지아는 봄에 피는 혹꽃입니다. 저한테 자꾸 문의를 하시는데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귀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원종 개발과 봄 원종 개발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원종 개발 주세요. 그러면 봄 원종 개발을 구하고 싶었는데 겨울 원종 개발이 택배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주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각기둥 애기선인장 꽃은 암술이 흰색으로 쏙 나오고 있답니다. 다른 개발 선인장은 보시면 겨울 원종 개발입니다. 암술이 빨강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가재발인데 보시면 암술이 빨강색으로 되어 있답니다. 다른 색깔들은 빨강색인데 요거는 흰색으로 쏙 나오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시면 요거는 사각기둥 애기선인장입니다. 러시아산 가재발 선인장 핫핑크입니다. 김영하 TV님께 나눔을 받았는데 지금 3년째 되고 있는데 목기린 선인장에 접을 붙여서 키우니까 엄청난 번식을 했습니다. 여기 가시에 접을 붙이고 또 잎사귀를 깎아서 접을 붙인 게 있습니다. 접목은 잘 되어서 지금 꽃봉오리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지난번에 꽃이 피었는데 소개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꽃이 엄청나게 꽃봉오리가 곳곳에 꽃봉오리가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꽃이 다 피고 졌습니다. 꽃이 너무 핑크가 너무 예쁩니다. 네, 여기 잎사귀에 접을 붙인 거는 제가 이제 뒤쪽에 또 보여드릴 겁니다. 아주 예쁘죠? 여기 잎사귀에 접을 붙인 거 제가 테이프를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뿌려가지고 지금 접을 붙인 지몇 개월 되었으니까 보세요. 꽃봉오리 달려 있죠? 떼다가 똑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에 접을 붙이고 테이프를 빨리 떼려고 하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 잎사귀는 낙엽이 지면 똑 떨어지니까 잎사귀는 그대로 테이프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면 좋겠습니다. 잎사귀에 그리고 접을 붙이는 건 저는 좀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시에 접을 붙이는 거는 아주 잘 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시에는 접을 붙이고 잎사귀에는 접을 붙이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꽃봉오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개발 선인장을 잘 키우려면 목기린 선인장에 접을 붙여서 키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목기린 선인장에 접을 붙여서 키우면 장마에 석지 않고 장마를 더 좋아하고요. 폭염도 잘 견디고요. 겨울 추위도 잘 견딘답니다. 그러니까 목기린 선인장에 접을 붙여서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목기린 선인장 한 나무에 여러 가지 색깔을 또 붙여서 키우면 아주 멋스럽습니다.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한 줄기에 3개, 4개씩 달리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꼬송이가 세 개, 네개 지금 달려 있습니다. 핑크가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잎사귀 떨어진 거 삽목을 해 두었는데 뒤쪽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삽목을 해 두었는데요. 한번 뿌리가 생겼는지 볼게요. 여기 뿌리가 생겼습니다. 네. 삽목도 조금 작은 포트에 삽목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삽목이 잘 되었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내내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화초맘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